네, 오늘 제가 발표를 해드릴 거는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입니다. 이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라는 게 공식적으로 막 통용되는 단어 같지는 않은데 관련된 아티클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DNS, 그러니까 기존의 DNS라고 흔히 얘기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를 그대로 갖고 와서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블록체인 도메인 네임 서비스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아티클 여러 가지 글 검색할 때 흔하게 나오는 키워드인 DNS라고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DNS 이제 여기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인터넷에서 흔히들 알고 있는 DNS의 기능을 블록체인상에서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NS라는 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일단 기존에 통용되던 DNS에 대해서 간단히 뭐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DNS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인터넷상의 전화번호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 여러 웹사이트들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버들이 IP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계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 체계를 알기 쉬운 영어 단어, 영어 영문자로 치환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이렇게 사용을 하던 DNS처럼 블록체인상에서도 저희가 알기는 어렵지만 정보가 오고 갈때 활용하는 주소 체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잡한 지갑 주소 체계입니다. 또 BNS라는 게 나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갑 주소를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 게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딘가에 지갑을 보낼 때 보통은 이제 앞에 네 자리, 뭐 뒤에 네 자리 정도 보고 자릿수 정도 보면은 일치하겠거려니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다가 잘못 보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보안적으로도 이러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거를 중간에 하이제킹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잘못된 주소로 사용자들이 송금을 하게 되는 이런 보안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이렇게 숫자 16진수 형태로 보내던 주소 체계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도메인 형태로 변경을 해주는 기능이 DNS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DNS의 기능은 되게 심플하긴 한데 왜 대두가 됐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기존의 그 지갑 주소 체계에 대한 복잡도와는 별개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존의 도메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탑 레벨 도메인부터 모든 도메인 주소 체계를 중앙화된 기관이 관리를 합니다. 이 DNS 시스템이 운영이 된게 1983년도부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운영이 되던 DNS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렇게 중앙 집중화된 관리가 됩니다. 중앙화된 기관,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기구,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앙화된 기관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확장성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독점성에 대해서 뭐 대항을 할수 있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늘, 마음속에 그려오는 키워드 이제 탈중앙화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지향점과 별개로 이런 문제도 있어요. 디도스 공격에 취약합니다. 이 보안적으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여러 서버들이 인스턴스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기화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들에 대해서 DNS 시스템이 원천적으로 좀 취약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이런 악의적인 디도스 공격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에 대한 니즈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복붙을 할때좀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티클들 중에서 좀이 BNS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가 악용되는 사례들을 좀 잘못 붙여넣기는 했는데 DNS 서비스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이 취약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장표로 제가 공유본에서는 바꿔서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를 제가 복붙을 했던 이유는 이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에 대해서 이 글만 보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 2022년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2018년부터 이거 서비스가 있어 왔던 거예요. 더 길게 가면 이제 2017년부터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고 이 BNS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NFT 최초의 NFT라고 또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티클도 제가 공유본에서는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복잡한 지갑 주소 체계를 편리하게 한다. 그리고 중앙화된 기관에 의한 독점적 관리로부터 탈피한다. 그리고 악의적인 공격 취약점으로부터 악의적인 공격 취약점으로부터 피해를 줄인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BNS에 대한 니즈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개인 지갑 주소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그, 어, 간단하게 기입을 하고 편의성 있는 송금 수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갑 주소뿐만 아니라 이 지갑 주소와 연관되어 있는 웹사이트 도메인으로도 연결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불파스.eth 아니면 불파스. 뭐 XYZ 말고 뭐 불파스.클레이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도메인으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갑 주소의 송수신 체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갑 주소 자체를 영구적으로 소유를 할 수가 있어서 도메인의 인위적인 변경 혹은 뭐 갱신 기간을 놓쳤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혹은 이거의 도메인 주소 자체를 판매나 교환을 하면서 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있고 결국은 이게 NFT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블록체인의 특성에 의한 보안성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도메인 네임 공유와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서비스가 ENS 도메인, 그리고 언스타퍼블 도메인스, 그리고 스페이스 아이디가 있어요. ENS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더리움 도메인 제공 서비스고요. 좀 오래됐죠. 2017년부터 제공이 되어 왔고, 언스타퍼블 도메인스와 스페이스 아이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중에서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BSC 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BSC 체인에만 국한돼서 도메인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체인들에 얽혀가지고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주소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도메인 네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요세 가지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은 아,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활용이 되고 있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분석을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생략을 하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ENS 도메인의 작동 방식을 살펴볼게요. 이거를 보면은 아, 다른 도메인 서비스도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구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EN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크게 보면은 레지스트리와 리솔버가 이제 온체인상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만약 일단 이더에 대한 주소가 이제 속해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퍼블릭 리졸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여기 그 일종의 이제 클래스 혹은 이게 이제 컨트랙트 구조로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주소를 찾게 되나
흐름도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걸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요 이니구모 토야 요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지갑 주소가 이거고요. 이 지갑 주소와 이 도메인이 매핑이 되고 있다. 이거를 해석을 해주는 거가 이제 리졸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상의 코드 혹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활용 지갑 주소와 연동되어 있는 프론트엔드 서버 영역에서 일단 이 지갑 주소와 실제 소유주가 어떻게 매칭되는지 보여주는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리졸버에 요 푸.eth 요거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라고 보내면은 요 사람과 요 푸.eth와 관련된 실제 정보를 줄수 있는 리졸버 주소를 레지스트리에서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저 사이드에서는 아, 리졸버 주소가 이거구나. 그럼 다시 요 주소에 리졸버에 나 푸.eth의 지갑 주소를 알고 싶어. 리졸버에 보내면은 요 녀석이 수신을 해가지고 아 요거에 지갑 주소에 아, 요 도메인에 해당하는 지갑 주소 정보는 이거야 라는 일련의 흐름을 통해가지고 사용자의 유저 사이드에서는 매핑이 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가장 간단하게 지갑 주소 이 도메인의 지갑 주소와 이거를 알고 있는 리졸버 그리고 실제로 도메인 주소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지갑 주소하고만 엮여서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웹사이트 도메인으로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냥 일반적인 웹사이트 호스팅을 하듯이 그냥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IPFS에 이 웹사이트 자체를 올려놓고 지갑 주소와 해당 IPFS 상에 존재하는 위치를 매핑시키는 형태로 도메인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IPFS 사이트에 가면은 ENS 서비스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ETH 앞에까지가 도메인으로 연결된 지갑 주소이고 여기 뒤에다가 .link를 달면은 현 IPFS상에 호스팅되고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요게 호스팅이 가능하다를 여기 사이트에 가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IPFS상에 웹사이트 호스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 아티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 도메인을 구매를 한 다음에 어떻게 연결을 하게 되나, 페이지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가면은 또 역시나 연결이 되어 있는 플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플릭을 통해서 여기 그 직접 IFFS상에 올리는 번거로운 과정을 단축시켜줘요. 그래서 깃허브나 뭐 이제 깃상에 올려져 있는 호스팅된 파일들을 간단하게 배포를 할수 있는 연동 서비스들을 이 플릭이라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IFFS 사이트에 가서 문서를 보면서 호스팅을 하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웹사이트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 플릭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쪽에서 제공하는 커맨드 툴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기존에 그 호스팅하기 위해 만들어 놨던 컨텐츠를 배포하는 작업을 간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도메인 네임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간단히 알아봤고, 그렇다면은 이더리움 상에도 있고 각각의 체인 상에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다 있어요. 솔라나에도 있고 각각의 체인에서 유명한 혹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들이 있는데 클레이튼 상에도 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ENS의 이름을 활용을 한 KNS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가장 접근성이 쉬울 것 같고 가스피도 싸고 그래가지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상에 있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는 이제 클레이튼 네임 서비스라고 하고요. 클레이튼 네트워크 기반으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메인 네임 이러한 블록체인 도메인 네임 서비스들은 도메인을 연결을 시켜줄 때 도메인 주소 닷이 네이티브 코인의 주소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ENS의 주소 같은 경우에는 .eth였고 KNS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코인이 클레이이기 때문에 .clay로 이제 주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유명한 주소들이 이미 선점되어 있죠. 삼성 닷뭐 클레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이러한 그 도메인 네임 서비스들의 주소 자체가 이제 ERC 721 이제 클레이튼 상에서는 KIPC 표준의 NFT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을 2차 거래를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주요 소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KNS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개수는 5,893개가 있어요. 이런 도메인을 등록을 할때 어떻게 비용이 측정이 되느냐? 도메인의 글자가 짧을수록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짧은 글자이면은 500USD에 해당하는 이거를 USDT나 뭐 USD를 직접 지불을 하는 건 아니고 이 가격에 해당하는 거래 시점에 클레이로 계산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전에는 이게 USD 밸류를 클레이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10클레이, 20클레이 이랬었던 것 같은데 서비스 정책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요 밸류에 해당하는 클레이를 지급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DApp 서비스인데 어떻게 토크노믹스가 결정이 되는 건가? 구성 요소가 되어 있나를 간단히 한번 보면요. 일단은 크게 보면은 KNS 토큰이랑 SKNS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KNS 토큰 자체가 거버넌스 토큰의 역할을 해가지고요. 이거 제가 오타가 있어요. 이거 수정할게요. 오타가 아니구나. 네. 클레이를 통해가지고 KNS 토큰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KNS 토큰을 통해서 거버넌스 스테이킹 토큰으로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SKNS 토큰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을 경매를 할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을 판다던가 이럴 때 지불 수단으로서 KNS 토큰이 활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도메인을 구입을 할때 클레이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클레이를 통해서 구매를 한 토큰이 토크노믹스 상에서는 KNS로 수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레이와 KNS 수합을 위해서 당연히 KNS 토큰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있고요. 이 토큰과 SKNS 토큰에 대한 토크노믹스는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이제 다오에 있는 거버넌스 스테이킹 토큰입니다. KNS 토큰을 단일 예치 형태를 통해 예치를 해가지고 예치한 기간에 따라서 언스테이킹 시점에 기간이 길수록 다시 KNS 토큰으로 이제 교환이 되는 그러한 요소고요. 이게 이제 거버넌스 토큰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 그 안건이나 뭐 이런 투표를 하는 거는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쪽에서 KNS 쪽에서 로드맵 V2 단계에서 기능을 구체화할 예정인데 현재는 개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토크노믹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들이 여기서 클레이를 통해 가지고 도메인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자들한테 획득된 클레이가 1차 이제 배분자한테 가게 되고요. 이렇게 획득한 클레이가 트레저리의 40% 그리고 개발팀의 10%가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메인 등록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체 받은 수량의 50%가 여기 온 상태에서 1년 동안 현재 이 세컨더리 디스트리뷰터로 1년 동안 걸쳐서 차근차근 이쪽으로 이제 분배가 됩니다.
이 세컨드리 디스트리뷰터에 분배가 된 플레이는 요거 이제 비중에 따라 가지고 또 요쪽에서 개별적으로 토크노믹스에 대한 연결 구조가 있는데 요것만 보면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를 한 장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요 세컨더리 디스트리뷰터 최초의 클레이를 받은 거에서 배분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점진적으로 받은 클레이 토큰이 어떻게 흐름이 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컨더리 디스트리뷰터로 이렇게 이제 클레이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 받은 클레이가 이제 여기 100%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클레이랑 KNS에 교환을 하기 위한 LP풀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거는 한쪽 클레이와 KNS풀의 한쪽으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75%가 클레이는 KNS로 수합이 됩니다. 수합이 된 KNS가 이제 여기 이제 1대1로 75% 그대로죠. 이 중에서 25%는 LP풀을 구성하기 위해 요 25%는 여기가 가고요. 여기 전체로 보면 이제 3분의 1이죠. 이쪽으로 가서 LP풀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환이 발생을 할때 홀더들한테도 이제 수익이 오게 되는 구조고요. LP풀 예치자들한테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테이킹. 현재 SKNS 거버넌스 스테이킹을 하는 홀더들한테 전체 이제 75% 중에 이 절반, 50%에 해당하는 게 배분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커뮤니 이 다오를 지탱하는 홀더들한테 판매 대금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LP 예치를 하는 사람들은 LP를 구성을 하기도 하고 LP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도 배분이 된다. 전체적인 토크노믹스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요거를 일부 갖고 있기는 한데 아직 정확하게 뭐 정량적으로 추적을 해보진 않아가지고 요거가 이제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토크노믹스인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량적인 분석까지는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까지 주요한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들의 특징과 KNS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랩업을 해보겠습니다. 요 블록체인 도메인 네임 서비스들이 아직은 많이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고 필요성도 사람들이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아직은 이게 거래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갑 주소를 축약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월드 와이드 웹이 처음 생기고 나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됐고 그 안에서 이제 도메인이 지금은 도메인이라는 게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 때이 도메인이 사용이 됐고 이 도메인의 가치에 의해 가지고 비즈니스들이 흥망성쇠를 갖고 왔던 거를 기억을 하게 되면은 웹3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에 의해서 지갑 주소가 축약이 되고 웹사이트의 주소가 축약이 돼서 사람들한테 제공이 될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다양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도 좀 가야 할 길들이 멀기는 해요. 사용성이 마냥 좋지는 않아요. 구매 과정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들이 단일 체인에 종속돼서 제공이 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멀티체인 환경이 대두가 되고 있고, 뭐 레이어 환경들도 다르게 이제 운용이 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도메인, 블록체인 기반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들이 기술 기반으로 다져왔던 것들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또 적용해야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약간 숙제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부한 사용자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게 사용자들이 도메인을 획득을 하는 과정도 아직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무조건 도메인 주소를 그대로 사용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신자 지갑에 입력할 때 어떤 서비스들에서는
불파스.eth라고 치면은 지갑 주소가 딱 매핑이 돼가지고 그대로 적용이 되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이러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적용이 되지 않은 웹사이트들에서는 그러한 기능들이 작동이 되지 않거든요. 고객들한테는 불편한 영역들이 여전히 있고, 개발사들도 이러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편하고 쉽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SDK 하나만 있고 복분단 해가지고 간단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개발사들은 이게 되게 구현이 간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마냥 쉽지만은 않고 예외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서, 이러한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사용자 경험이 더 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블록체인 도메인 네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